오늘은 기양, 배고, 폭포, 바닥까지 품고 있는 작은 거장 고성 오봉산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산행 초입은요, 영추교를 지나 좌측길로 한 100여미터를 내려서면 칼바위를 가리키는 산의 안내도를 따라서요 쭉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편백숲을 지나면요 바로 우측으로 가셔야 됩니다. 직진하시면 안됩니다. 아주 위치있는 대나무 숲을 지나가야 됩니다. 이곳은요 옛날 구들장을 채취했던 장소임을 지금 알 수 있거든요. 그것을 또 복원을 한다고 합니다. 숲이 완전히 우거져가지고요 햇빛도 못 볼 수가 없네요. 한여름에도 걷기 정말 좋을 길일 것 같습니다. 자, 또 갈림길에 나왔는데요 큰 길 아니고 좌측길로 표시가 붙어 있거든요. 좌측길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표시기는 잘 되어 있으니까요 표시만 따라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경사길이 조금 나타나가지고요 약간은 올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등산 넣어요. 지그재그로 되어 있어가지고. 저요, 삼거리 안부했으니까요. 아, 등장만이 한눈에 보이면서 시원한 바람이 아주 맞이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또 칼바위를 향해서 출발합니다. 칼바위 2.3km입니다. 딱따구리 집일까요? 아, 주인은 없는데 아주 집 입구가 아주 이쁩니다. 아, 오봉산 자랑의 돌탑들이 서서히 보이고 저 멀리 해평 저수지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등장만이 한눈에 보이고요 바로 옆에 커다랗게 쌓아올린 돌탑들이 유형을 가시하고 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암릉 위에 돌탑을 멋지게 지금 쌓아놨습니다. 아, 등산도 아주 멋집니다. 아주 등장만 하고요 간척지가 정말 아주 드넓게 보입니다. 이곳 오봉산 코스는요 계속 바다를 보면서 일부 거를 제외하고는 계속 바다를 보면서 걷기 때문에 너무너무 아주 좋은 코스입니다. 돌이나 바위에 붙어 자라는 굴을 따고 그 안에 속을 긁어내는 데 쓰이는 연장이 저새를 닮았다고 하여 저새바위라고 한답니다. 이곳 오봉산 다섯 봉우리를 넘나들면서요 곳곳에서 무수한 돌탑들을 지나치게 됩니다. 오봉산에서는요 구들장 돌들이 많이 났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그 돌들을 수많은 돌들을 이용해서 돌탑도 바로 이 방돌을 이용해서 쌓은 것 같습니다. 오봉산 트레킹은요 기암, 계성, 또 돌탑, 바다, 아 정말 아주 주말 틈이 없네. 아, 뒤돌아보니까 더 멋진 풍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 저희들 걸어가야 할 길도요 정말 아름답게 펼쳐져 있습니다. 잃어버리면 떨릴 것 같은데요. 절벽길을 계속 걷다 보니까요
거리가 진짜 싹 사라집니다. 자, 또 뜬금없이 또 도로탐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제 또 계단에 나온 것이 오르막길의 시작인 것 같습니다. 이곳은요, 진짜 아구의 그 구들장을 이용해서 계단을 놨는데 정말 저 자연 친화적이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좋습니다. 저희도 내려갈 좌측입니다. 우측에 있는 하얀 리본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아, 저도 지금 팔바위가 지금 도망이 났는데요. 선이나 파란 것 같지 않습니다. 자, 이 탑을 보시고요, 바로 칼바위 쪽으로 내려가셔야 됩니다. 오봉산은 다섯 개의 봉우리를 거느렸다 하여 오봉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오봉산의 팔바위는 직각이 다리와 함께 팔바위처럼 웅장하게 서 있는 곳이 칼을 세워놓은 것처럼 보인다 하여 팔바위라고 합니다. 산 정상에 아카롭게 서 있는 형상이 칼날처럼 예리해 보이는데 하늘과 구름을 갈라놓을 것 같은 모습이 선뜻한 마저 든다고 합니다. 이제 오봉산 정상을 향해서 이제 갑니다. 1.6km 남았습니다. 오봉산 포터전에 왔습니다. 이제 아, 포터전에서 또 오봉산 정상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이곳에다가 뭐 트리하우스를 만들 예정인가 봅니다. 아주 멋진데요. 바로 전망대가 또 하나 나왔습니다. 여기서 공반도를 한번 다시 한번 또 조망하고 가겠습니다. 자, 극과 극입니다. 한참 바닷가를 보고 왔는데요, 이제는 녹색 가득한 숲길을 계속 정상까지 걸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봉산 기받는 곳 풍혈지에 왔습니다. 발팀 사이로 기운이 나오는 풍혈지가 오봉산에는 산재되어 있다고 하네요. 예, 뜨거운 여름에는 시원한 바람이 나오고 추운 겨울에는 따뜻한 바람이 나온다고 합니다. 역시 어느 산이나 정상은 쉽게 흐르지 않고요, 마지막 길이 진짜 힘듭니다. 오봉산 낭금바위가 보인다는데요, 오봉산 기암괴석과 풍혈지가 많은 신성스러운 산이라고 합니다. 이름부터 기가 좋다고 하여 전국 각지에서 온 등산객들이 칼바위와 칼바위에 새겨진 마이브상을 바라보며 전기를 받아갔다고 합니다. 아, 드디어 오봉산 정상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정상에서 드디어 이제 하산길로 접어듭니다. 이제 용추 폭포를 향해서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이렇게 또 하늘탑을 쌓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쪽 돌탑은 또 쌓다 말았네요. 지금도 계속 돌탑을 추가적으로 좀 쌓고 있는가 봅니다. 이야, 지금까지 온 길하고는 완전히 틀리는데요. 여기는 아주 야자매트를 제대로 깔아놨습니다. 아주. 여기서요, 계속 좌측으로 가시게 되면
산성 쪽을 하시게 되거든요. 우측, 위험, 가끔 근지, 어린 쪽을 하셔야 됩니다. 물이 너무 적어요. 이렇게 이쪽에도 웬 밥들이 엄청나게 세워졌습니다. 영초 폭포를요 전선에서 즐기고 이제 하산합니다. 아이고 피로가 다 풀립니다. 아주. 시원한 조망과 함께요 멋진 칼가위를 비롯하여 여러 귀한 계적들을 즐겨보며 걸을 수 있는 고성 오범산이야말로 한 번쯤은 꼭 찾아봐야 할 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